자, 반갑습니다. 저는 꼭TV의 꼭이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SNS에서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영상, 진실일까 거짓일까 아주 낱낱이 파헤쳐보는 꼭TV의 진실 혹은 거짓판입니다. 꼬고리. 자, 첫 번째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타지 않는 종이 냄비입니다. 종이로 약간 저렇게 말아가지고 냄비처럼 만들었어. 물을 부어. 그냥 불로 치죠. 왜 그래? 저게 안 탄다고? 아니, 원래 같으면 종이에다가 불을 붙이면 아주 끔찍한 상황이 발생을 하죠.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초를 준비를 해줬고요. 종이 냄비는 아까 보니까 그냥 대충 접어줬더라고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불을 붙여주고 이제 물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준 다음에 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진짜일지? 물이 계속 종이에 젖으면서 종이가 타지 않게 탱커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까맣게 그을리긴 하지만 전혀 불이 붙지 않고 타지 않고 있습니다. 초를 이겨버렸는데? 잠깐만, 아이디어 생각났다. 안정적인 냄비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요 정도 물만 부어가지고 아까 그 종이 냄비는 물이 밑으로 흘러가지고 자꾸 초를 공격해. 오, 이것도 역시 종이라고 타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지글지글 기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냄비에 물 끓여보신 분 아시죠? 저렇게 기포가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끓거든요? 밑으로 보시면 까맣게 그을릴 뿐 전혀 타지 않고 있습니다. 이야, 물에서 지금 연기라는 거 보이세요? 오, 끓어. 이거를 찾아보니까 대류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풍선으로 치면은 물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불을 지지게 되면 풍선 안에 있는 물이 먼저 끓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이제 풍선 안에 물이 뜨거워지면 뜨거운 물은 위로 가고 차가운 물은 계속 아래로 가라앉아가지고 풍선의 표면이 그 차가운 물 때문에 발화점의 온도까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원리로 이것도 가능합니다. 꼬고리. 자, 다음으로는 오레오 벌크업입니다. 오레오를 하나 꺼내. 컵에다가 오레오를 넣고 우유를 넣어. 전자레인지 돌리면 벌크업 됐어. 우유를 다 머금으면은 이제 몸이 살짝 뿔기는 하잖아요. 근데 약간 머핀처럼 변했거든요. 이거는 진짜 모르겠다. 비슷한 컵을 준비를 했고 오레오 하나 들어가지고 딱 넣어주고 살짝 반 정도 잠길 정도로 넣어줬거든요. 그 정도. 1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넣어주고 스타트. 맛있게 익어라. 아, 그 봉신이잖아. 통닭 됐네, 통닭. 오케이, 다 됐습니다. 오, 어떨지 너무 궁금함이. 내가 보기엔 우유가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 40초만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딱 40초만 돌려주고 왔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벌크업은커녕 몸에 있던 크림 손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만약에라도 배율을 잘못했다고 쳐도 거짓 영상인 게 뭐냐면 아까 영상 마지막에 보면 머핀처럼 이렇게 딱 집어 올려가지고 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유가 들어간 순간 축축이 젖어. 그리고 안에 있는 흰 색깔 있죠? 그게 전자레인지 때문에 완전히 녹아버리네. 근데 영상에서는 그 흰색 크림까지도 이제 부푼 그런 모습이었죠? 동결건조한 것처럼. 안 되죠! 자, 다음으로는 솟아오르는 탁구공입니다. 종이컵에다가 탁구공을 넣고 떨어뜨리면 그냥 쏟아지죠. 오? 물 위에다가 탁구공을 올려서 떨어뜨리면 위로 쫙 하고 솟아난다. 음식 CF 같은 거 보면은 물 같은 거에다가 음식 재료 같은 거 딱 떨어뜨렸을 때 물이 이렇게 그 물줄기를 타고 탁구공이 위로 뜨는 건가? 일단 그냥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자, 한번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이 스튜디오 바닥이 약간 말랑말랑한 섬유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책상에다가 한번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직선으로 잘 떨어뜨려 줘야 되는 것 같아. 자, 한번 해볼게요. 아니, 이게 영상처럼 이렇게 튀어오르질 않는데? 이게 되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물바다 됐다!
자, 다음 영상은 사과를 얼리면 생기는 일입니다. 어, 사과를 깡깡 얼렸어. 그 다음에 녹였어. 어? 깡깡 얼린 다음에 실온에다가 녹여줘. 그 다음에 만져보니까 말랑말랑해진 거야. 그거를 이제 짜니까 사과 주스가 나왔어. 조작 냄새가 살짝 나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한 건 해봐야 되겠지, 프레라스.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얼려줘야 되겠죠. 지금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우리가 알던 그런 사과예요. 깡깡 얼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딱딱해졌어. 겉에 하얗게 변한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요거를 자,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온에서 완전히 또 녹여줘야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얼려주는 거 8시간, 녹여주는 거 4시간 정도, 총 12시간이 걸려가지고 드디어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처음 그 딱딱했던 느낌보다는 약간 말랑말랑해진 게 아니고 약간이 아니야. 엄청 말랑말랑해. 어, 보이세요? 큰 말랑말랑해졌는데요? 과연 사과 주스가 나올지. 3, 2, 1!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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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심지어 엄청 또르르르 또르르 떨어져! 이야, 대박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과 주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엄청 맛있어. 사과 주스 같은 거 사 먹으면 목이 칼칼할 정도로 막 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첨가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진짜 사과를 내가 주먹으로 즙을 짜가지고 마신 거기 때문에 프레쉬한 맛이 납니다. 맛있습니다. 꼬고리. 자, 마지막으로 불장난입니다. 라이터. 라이터에서 스프링이랑 저거 부싯돌이잖아. 부싯돌을 추출해. 그걸 내다 던지. 이거는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부싯돌이 너무 조그만데 화려한 그런 불꽃놀이가 된다고? 여기에서 그 부싯돌을 추출을 해내야 되는 거잖아. 요거를 빼주는 거. 어어어, 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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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어. 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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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연필심 같은 거 있죠? 부싯돌을 추출을 해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스프링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쭉 늘려가지고 여기다가 부싯돌을 껴. 오케이. 자, 이렇게 어둡게 해줄거요. 여기다가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달궈줍니다. 빨갛게. 빨개졌어, 빨개졌어. 이거 뭐. 자, 집어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아, 큰일났다. 비싼 소파인데. 이건 진짜 바보짓이니까 절대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리고 불장난 하면은 가다가 오줌 싼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끝내버리기. 됐다, 됐다, 빨개졌다. 3, 2, 1. 아, 숨 아려. 아, 뭐야, 꿈이었어? 아, 어쩐지. 아, 그럼 꿈치간 꿈을 꾸냐. 쉬가 안 나와. 아, 진짜 쉬하러 가야 되겠다. 아, 근데 왜 쉬가 안 마렵지?